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갯벌 천혜의 생태를 간직한 순천만, 람사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곧 람사르 협약에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천 여행은 자연과 생태를 테마로 한 자연주의 여행이 됩니다. 순천을 대표하는 순천만과 일출과 일몰로 유명한 화포해변과 와운해변을 잇는 길이 있습니다. 순천 남도 300리길 1코스로 순천만이 간직한 자연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생태 친화적인 길입니다. 일명 순천만 갈대길이라 부릅니다. 용산전망대 남쪽에 위치한 와운해변에서 출발해 용산전망대, 순천만 갈대군락지, 장산과 유명마을을 지나 화포해변에 이르는 16km의 길입니다. 와운해변의 시작점에는 길 이름과 최종 목적지인 화포 16km가 새겨진 안내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너른 갯벌을 품은 바다가 펼쳐지고 바다 너머로는 길게 남쪽으로 내리뻗은 고흥반도와 파령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다 건너 가까이 소순산은 목적지인 화포해변을 감싸는 봉화산입니다. 와운해변을 따라 해안도로를 걸으면 곧 갯벌을 끼고 오붓한 길이 이어집니다. 길은 순천만이 내려다 보이는 용산으로 이어지고 가파른 길을 오른 다음에야 용산 전망대에 이릅니다. 전망대에서는 칠면초의 붉은 기운이 가신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S자의 갯골을 따라 탐사선이 지나갈 아침이면 순천만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용산전망대에서 솔바람다리와 갯바람다리를 거쳐 용산을 내려오면 갈대군락지를 바로 만납니다. 9월 초, 자줏빛 갈꽃이 피어나면 사각거리는 가을의 소리와 가을의 색감으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데크 아래 갯벌에는 순천만의 갯벌을 품고 사는 칠개며 짱뚱이며 온갖 갯것들이 자신들의 왕국임을 뽐냅니다. 갈대군락지를 빠져나오면 제방길을 따라 장산마을까지 이어집니다. 제방 안쪽으로는 들판이, 바깥쪽으로는 갯벌의 풍경이 이어집니다. 이어 유명마을을 거쳐 봉화산 아래 화포해변에 닿습니다. 지금은 조금 덥겠지만 조금 더 서늘해지면 더욱 걷기 좋습니다.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순천만을 걷는 여행, 순천 남도 300리길 순천만 갈대길을 꼭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